여러분 안녕하세요. 제14기 S24배 공유동문전입니다. 준결승전 2경기 3국 한철균 구단 해설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동고와 서울고 이 1국과 2국은 5도의 비중을 다르게 두면서 이렇게 가져가게 됐고 결국 승부는 3국까지 왔습니다. 치열한데요. 네, 1국, 2국도 사실은 네, 진 쪽에서 이길 기회가 많았는데 네. 네, 좀 아쉬운 결과를 낳았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건공을 척 예, 한 판의 승부인데 예, 서울고등학교의 투톱을 예, 박윤서 선수가 어떻게 무찌르느냐 네. 관건입니다. 네, 이제 한 판 남았습니다. 양 팀 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회 정보와 대진표부터 보고 오시죠. 제14기 S24배 고교동문전입니다. 32강 본선 토너먼트로 시작했고요. 3판 2선승제입니다. 1-3국은 3인 릴레이 바둑, 2국은 2대2 연기 바둑입니다. 네, 각 팀 25분 타임아웃제인데요. 네, 3분까지는 15치 공제, 3분 초반에 시간 편입. 우승은 500만 원, 준우승은 300만 원입니다. 네, 준결승 대진표입니다. 옆조에서는 대광고가 검정고시를 꺾고 결승 선착을 했고요. 이제 경동고와 서울고도 한 판 남았습니다. 과연 어떤 학교가 결승에서 대광고를 맞이하게 될까요? 네, 준결승 시합은 양쪽 다 2대1로 승부가 나요. 네, 아주 네. 박빙의 승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역시 서울고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오더가 있을 것 같고요. 경동고가 좀 궁금한데요. 네, 경동고등학교는 박유선 선수는 뭐 중반에 아, 나오겠죠. 네, 북박입니다. 네. 그다음에 뭐 또 새로운 피. 네. 네. 무성 또 대사가 또 출격하겠죠. 네, 그리고 또 이 서울고의 김영균 선수를 또 어떻게 막아내느냐도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학교가 결승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다. 제14기 S24배 고교동문전 준결승 2경기 마지막 3국입니다. 자, 이제 3국으로 결정됩니다. 경동고의 조용석 선수입니다. 열부면서 실리에 민감하. 좀 수직하게 썼고요. 1급의 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 이 말도 공감이 가는데요. 이기는 쪽이 즐겁다. 네, 무학명인전 우승했고요. 의사명인전 우승 2회. 의사에서는 네, 먹어주는 바둑입니다. 네. 자, 경동고는 이미 최고 성적을 달성했는데 욕심이 나겠죠. 네, 김석환 선수죠. 네, 반전무인. 오로 왕별 집단이라고 해요. 중도형 기풍이랍니다. 실리 세력을 균형인데 좌우명이 참아라 기다려라. 1992년에 SKC 사업장 바둑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고 합니다. 준결승 3국 3인 릴레이로 펼쳐집니다. 각 팀 25분입니다. 네, 먼저 경동고부터 살펴봅니다. 조용석, 박윤서, 이무성. 역시 1국에 나왔던 박윤서, 이무성 선수가 중종을 맡고 있고요. 네, 박윤서, 이무성 선수한테 어떻게 넘기느냐가 조용석 선수의 관건이에요. 네, 빨리 가는데요. 서울고는 김석환, 그리고 김영균, 이동희. 네, 뭐 김석환 선수가 김영균, 이동희 선수한테 어떻게 보내줄 것이냐. 네. 지금... 이 초반에도 조용석, 김석환 선수도 아주 재밌는 것 같고요. 에, 그다음에 박윤석, 김영균 이조도 또 아, 깔찍깔찍합니다. 그다음에 이무성, 이동희 아, 어느 쪽이 이길지 모르겠어요. 네, 초반 안정적인 포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치고 뭐. 뭐 저기에서 계속 단수모 그러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꽉 있는 수도 네. 평범하고 좋은데 예, 너무 그 거기에 매몰돼 있는 것 같아요. AI 수법에 그 좀
시간이 된 최신 트렌드가 아니라서 좀 꺼리는 걸까요? 아, 그런데요. 네. 아, 한 수의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건 뭐 할 수 없이 이어야 되고요, 이제는. 지금 뚫는 정석을 선택하는 건 하변이 별론가요? 발전성이 뭐 서로의 세력이 서로 박치기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네, 한마디로 별 볼일 없습니다. 밀고 손을 뺄지 아니면 늘어서 지켜둘지 밀었습니다. 보통 지키면 이제 똑같아지는데. 네. 날일자 중앙으로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지키는 게 너무 크니까. 아, 그쪽부터. 반대로. 네. 그건 미는 게 힘이 좋아요. 네, 갈라치기. 아, 지금 그 입구자 네. 붙였는데요. 그 이선으로 날일자하고 하는 수도 재밌어요. 저 갈라치는 수는 별로 썩 그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그 가르칠 때는 저 세력 부실 때 갈라치는 수를 많이 알려드리는데 예, 지금은 갈라치는 게 별로 예, 생각이 없다 하시면 돼요. 지금은 우상기에 일단 이선을 하나 젖혀두는 게 포인트입니다. 백이 지켰기 때문에 네, 젖혀놓은 다음에 임시 방편을 해놓고 예. 좌변, 상변 쪽으로 두 칸 뛰든가, 뭐 이런 수요. 더 좌변을 키우는군요. 네. 젖혀놓고 이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를. 아니, 이쪽으로 가야죠. 아니, 방향은 맞았는데, 다음에 두는 철학이 없어요.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수를 들고, 이거는 어깨 짚는, 이거는 수비적인 수법이고요. 그러니까 저럴 때는 다음 넥스트 수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뭐 인공지능 수법으로 계속 뒀기 때문에 그런데 흙은 그 한 두 칸 뛴 수가 중앙으로 약간 만착이고요. 백은 우번에 갈라치는 수가 뭐 조금의 완착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까지 뭐 심각한 완착은 아닙니다. 뭐 갈라치기와 지금 이 두 칸 뛴 수 때문에 바둑을 치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 백도 뒤따라갑니다. 하변을 키웠고요. 그 좌악이 한 점 끊어잡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아까 그 지금 저렇게 뒀으면 좌상기 쪽에 둔 수가 두 칸에 있으면요. 건너붙여서 좋지 않습니까? 네. 서로 같은 모양에서 흙은 좌악이 끊어잡는 것보다는 반대로 살리는 우하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포석은 참 다음에 어디 둬야 할지 막막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게 깜깜해요. 네. 예. 하변을 지키려면 한 눈목자 정도로 지키면 이제 다 땅입니다. 이 정도 지키면 이제 땅이거든요. 네.
아, 참, 요런 요수는 조금 안타깝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저유였잖아요. 이쪽이. 네. 그 많이 가는 데가 상 주는 게 아닌데. 그 상대방 집도 넓어지거든요, 폭이. 저 여기는 기본이고, 요거를 하나 콕, 하나 하는 것도 조금 악순가요? 그냥 날일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 여기까지 뛰어들렸는데요. 이런 건 좀 그렇고요. 그 먼저 뛰어드는 쪽이 손해인데. 그러면 백이 안 받고 나가죠. 두 군데가 네. 약해지니까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요. 그건 이 자리를 먼저 지키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하나 지키면요. 이거 끊어잡으면 좀 맛이 고약합니다. 아, 참. 중반전에 그 박윤석, 김용균 조합의 그 수법이 참 재밌겠어요. 네, 기대됩니다. 아, 지금은 두 선수가 거진 박빙이거든요. 네. 아, 그건 좀 아닌데. 이런 게요.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지키는 게 좋은데 이거 완전히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이걸 그냥 뛰면요. 여기 찔리잖아요. 슬슬 들어가면 이거 한 점 잡고는 양이 안 차죠. 과연 인공지능은 어떻게 두는 게 좋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유, 그 안에까지 더 들어가네요. 하여튼 아, 안에서 살아요? 여기까지 들어가려는데 아유, 저하고 김석환 선수는 감각이 똑같네요. 또 요거 찌르면 그냥 안 놀아줘요. 그냥 슬슬 나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수도 돼요. 왜냐하면 요걸 두면 이것 뚫고 이쪽이 아주 그냥 난리 5분 전이지 않습니까? 네. 저 어깨 짚는 수, 저 정도만 되면 저하고 감각이 똑같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여기가 안 되니까 그냥 또 지키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러서는 건 잘 물러서요. 좀 건드리지 않는 게 네. 낫군요. 그러면 이렇게 붙이고 저 칠 때 막아야죠, 뭐. 그 막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물러서는 것보다 막는 게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게 아픈 게 별로 없어요. 이쪽 백 모양이 두텁기 때문에 지금 김석환 선수가 둔 수도 잘 둔 수인데 네. 좀 느리거든요. 힘이 매가리가 좀 없어요. 이렇게 받을 때가 좋을 때도 있지만 지금은 막는 게 나았고요. 그렇죠. 지금 여기 이제 나와 끊어야 되는데. 기세는 그냥 있는 것보다 나와 끊는 게 기세 같아요. 5분 전입니다. 아, 참 인공지능 수법은 배우는 이런 거 배울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젖히면 이렇게까지 해서요. 그러면 이거 차단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아, 변화구를 싹 던졌어요. 근데 여기는 또 이렇게 네. 피해버리면 피장 파장이거든요. 그 이어달라는 얘기인데 이 수가 좋은 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하면 나와 끊더라도 가만히 보시면 이쪽 끊음이 이걸 잡아버려요. 축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걸 넣어서. 네. 그죠? 아, 이건 따겠죠? 이걸 몰아봐야 이거 없으니까요. 없으니까요? 네. 집이 하변이 다 됐습니다. 이제 부분적으로는 여기인데 부분적으로는 여길 지켜야 돼요. 근데 이거 뭐 중앙 그 계속 둬봐야 영양가가 없는데 여기 계속
두는 것보다 상변 가야 될까요? 상변이 커 보이는데. 우상기 그 2선을 꽉 잇는 수도 좋고요. 어떤 수가 좋은지. 아, 우상기 꽉 잇는 수도네요. 인공지능이. 저 수는 이제 기분에 기세는 저길 두는 건데, 아하! 아, 백이 어, 날카로웠습니다. 이거 큰 자리 놓습니다. 조영석 선수가. 아이고! 저 우상기 또 껴붙여서 부도나잖아요. 남는 게 없어요, 못 그러면. 잡죠. 종료 3분 전입니다. 이 수는 이게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차단하면 난리 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걸 쿡 해서 이걸 두면요. 정권이 바뀌어요. 여길 들때이 끊어잡아 버리면 이두 점이 큰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 바둑팬 여러분들, 아, 이거 뭐 대충 이 정도 되면 비슷하지 않아? 아,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아유, 그 안팎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걸 이제 이렇게 읽고요. 어, 그건 잘한 건데, 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집을 짓는다고 해보다요. 여기가 한 20집도 안 나잖아요. 근데 이거 안팎으로 하면, 예. 전문용어로 따따블입니다. 거불이 네. 두 개예요. 귀가 컸는데 백에게 오히려 더미상을 내주고 상변을 잘 지켜야 될 이거 텐데요. 완전히 이거는 역전입니다. 왜냐하면 중앙 이 수서부터 여기가 이상한 수예요. 그냥 이걸 이어놨으면 얼마나 그이 이들도 못 살았잖아요. 이거 지키는 거 그러니까. 감각은 중앙을 지키는 게 맞는데요. 여기를 또 두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차단하잖아요. 손배도 이거 두 점에다 아직 이거는 목숨이 붙어 있고 또 두잖아요. 또 여기 상변에 가면 공격할 필요 없이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백이 유리해졌습니다. 순식간에 그 중앙하고 우상기 변화 때문에 아, 상변을 지키는 건 느리다고 봤는지 큰 자리 아, 차지했고요. 지금은, 그거는 손배야죠. 그렇게 되는 거는 조영석 선수가 수순이 좀 바뀌었거든요. 네. 네집네 개면은, 두개두 개면 늑집이잖아요. 그렇죠. 늑집이면 8분 여덟지, 양쪽 전입니다. 좌측이. 한열몇 집짜리 끝내기인데, 상변이 지금 폭탄이 터지면, 저러면 완전히 여태까지 농사진 게 헛농사가 되잖아요. 여기서 이걸 뒀어야 돼요. 김석환 선수는 이걸 둬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까지 기본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가 장군이 또 있어요. 이렇게 젖혀 있는 수가 이게 장군이에요. 초반전 종료 30초 이건 놔야 전입니다. 되거든요. 네. 젖혀 있는 수를 선수를 당하는 아, 건요. 양쪽으로 꽤할수 있었겠네요. 그 보통 젖혀 있는 건 6집인데요. 네. 이건 아니죠. 그두 배, 예, 12집, 20집. 짜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백이 오히려 이 선을 젖혀 있는 게 지금 3전 거의 선수가 종료 될수 10, 있으니까요. 9, 네. 8, 초반이 7, 끝나갑니다. 6, 5, 4, 3, 2, 1. 초반전을 네, 종료하겠습니다. 초반을 맡았던 초장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자, 중반 기대되는데요. 박윤서 선수와 그리고 김영근 선수가 출전합니다. 잠시 후 돌아옵니다. 제14기 S24배 고교동문전 준결승 함께하고 계십니다. 3국 보내드리고 있고요. 경동고 대 서울고의 대결입니다. 네, 양팀 에이스의 만남입니다. 경동고의 박윤서 선수입니다. 아마 7단.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전국대회 수상 경력이 많은데요. 마지막 90년도 KBS 대축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선하게 살자. 네. 약간 바둑은 선하게 두는 것 같진 않습니다. 김영균 선수죠? 수읽기에 기반한 전투형인데요. 타이젠 8단이라고 하는데 아주 겸손하게 한 거고요. 네. 권토중래 서울고 우승을 제안하는데 어깨가 무겁습니다. 현재는 한 9집에서 10집 사이로 이거 불리해요.
중반에서 서울고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경동고가 우세합니다. 좌상기 쪽 치중에서 넘어가는 게 지금 시발점이 돼야 되는데 저 돌은 안 잡히는 돌입니다. 상변에 들어온 돌은. 일단 네. 좌상기 쪽 치중해는 수가 급소예요. 일단 참았습니다. 네, 공격은 실속이 없다고 보고 2선으로 넘어갑니다. 좋은 수죠. 이제 하나 가일수하면 좋은데 좌상기 쪽을 가일수하고 네. 전문정원으로 먹튀라 그러지 않습니까? 먹튀 작전이 최고입니다. 입구자를 저 같으면 입구자 하나 두고 상변을 두 칸 뛰면 탈출은 그냥 된 것 같은데. 야, 근데 그 경동고등학교 조영석 선수가요. 네. 정광석화 같이 뒀지 않습니까? 우상기 쪽에 그. 한 점을 끊어잡고 3-3까지요. 네, 박윤서 선수가니까 이런 수를 두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수는요. 예, 여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좌변 쪽 젖혀 있는 수가 최고입니다. 뒷맛도 노릴 수가 있고요. 네. 여기를 젖혀 있는 수가 지금 반상 최대라고 합니다. 제가 저 번개 찬스를 썼더니 이렇게 이으면 이거 받아두는 게 정수라고 해요. 아, 바로 받아야 되는군요. 네, 받아두는 게 정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예, 난 잘못했으니까 이쪽으로 튀어나가는 게 기본이라고 합니다. 이거 선수하고 좌변 젖혀 있는 수가 좋은데 아 지금 그 김영균 선수가 왜 붙이냐면요. 박윤서 선수의 힙 펀치를 알아서 그래요. 근데 요걸 치받으면 어떻게 둘라 그러나요? 이거 둘 때 이거 맨매를 한 대 맞는 게 아프거든요. 그렇게 하고 손 뺀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손을 뺐어야 되는 자리인데 이제 그 이게 아니까 이거 안 들 수가 없거든요. 맨매가 있기 때문에 건너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고등학교 위기입니다. 이제 뒤집기 한 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윤서 선수는 못 참는데 근데 박윤서 선수를 도발한 거예요. 지금 김영균 선수가 그렇게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는 걸까요? 네. 자, 여기서 혹으로 차단을 할지 아니면 중앙 늘어줄지. 지금은 네. 중앙을 그냥 뻗어야 돼요. 뻗어놓고 만약에 상병 가일수하면요. 다른 데 끝내게 하는 게 낫죠. 그 좌변 쪽 젖혀 있는 수를 그 한 수가 놀았습니다. 거기서 손을 네. 뺐어야 되는데 지금 예. 박윤서 선수가 싸움 안 하고 좌변 쪽 젖혀 이으면은 예, 경동고등학교가 결승 유력합니다. 지금은, 좌변 쪽 젖혀 네. 있는 수가 반상 최대 가치 보입니다. 중앙의 가치는 크지 않습니다. 예, 그 좌변 젖혀 있으니까요. 네. 인공지능이 하변에서 예, 쌩 난리를 치고 있네요. 그 불리하면 생 난리 치거든요. 뭘 해야 된다는 뜻인 거죠. 네. 네. 뭐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 이거 지금 경동고등학교 아픕니다. 네, 결승 진출 유력해졌습니다. 아 저거 되게 아파요. 굉장히 받는 게 정수라고 하더라도 또 앉아서 찔 수 없으니 손을 빼야겠는데요. 근데 껴붙이는 수가 또 그 상변에 애시당초 손을 뺐어야 되는데 괜히 지켜서 그래요. 뚫리면 뚫리는 대로 둬야 되는데 네. 김영균 선수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좌변 젖혀 있는 박윤서 선수 수법은요. 요즘 얘기로 완냈습니다.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집을 째째하게 많이 챙기는 스타일인데. 아, 깝깝하겠어요. 네. 지금 껴붙이면 결정타 될 것 같은데.
그 두 점 별로 몇 집 안 되거든요. 지금 좌변적 껴붙이면서예요. 저거 박유선 선수가 도를 안 버리려고 그러는데 저런 게 자꾸만 쌓이다 보면 후수를 잡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 두 점 몇 집 안 됩니다. 그 따져보면. 이미 붙였으니 받아야 되겠고요. 백이 2단 젖혔어야 됩니다. 중앙이 못 살았잖아요. 흙이요? 네, 흙이 중앙이 못 살았으니까 백이 2단 젖히면 상대를 소화시키려면 힘 좀 들거든요. 그 두 점 몇 집 안 되는데 중앙에 날을 짜면 아 지금 저 흙이 네. 이쪽 저쪽 둘 데가 너무 많아요. 문제는 백이 유리해야 되는 거죠. 아, 지금 건드려 봤어요. 이제 이렇게 이거 하면은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네. 들여다봐야죠. 들여다보고요. 이게 아주 고약한 게 아이고. 들여다보고 고약한 게 여길 다 가면 아주 골치 아파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거 끊으면 아주 고약하죠. 요거 요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중앙도 좀. 아, 그렇네요. 걸릴 수 있겠네요. 네. 지금 그, 김용현 선수 들여다보면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저기, 반발하죠. 저 나와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 백이 살아있는 돌에 자꾸만 가열수하니까 뭔가 지금, 경동고등학교의 그, 이제는 중앙을 젖히겠죠, 이젠. 아, 추근추근 합니다. 아, 박윤선 선수를 맞이해서 김현균 선수가 그 신랄 같은. 근데 저건 지금요, 이거 뻗으면. 아, 버려요. 이거 뻗으면 이걸 소화시킬 때 힘들어요. 중앙을 차단도 안 되고 이걸 잡아도 또 손 빼거든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 뻗으면 얼마나 두툼해집니까? 여기가 지금 급소입니다. 호구되는 데가 급소다, 그렇죠? 네. 호구되는 데. 아, 이거 박윤선 선수 이걸 김영균 선수, 야. 박윤선 선수가 출전하고 나서 좌상귀 젖혀 있는 수도 이렇게 굳이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노련합니다. 지금 손 빼는 게 또 좋아요? 네. 그 좌변 쪽 건너 붙이는 순간에 이거는, 아, 이거. 지금 흙이 이쪽을 건너 붙여서 뭔가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껴붙여야지 뭐 이쪽을 둡니까? 지금 이걸 노리는 거예요. 경동고등학교가 처음으로 결승 올라갑니까? 네, 김현균 선수가 좀처럼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이 아, 좁히는 게 아니라 두텁고요. 지금 네, 손해를 좀 보고 있어요. 네. 일단 중앙을 하나 지켜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이걸 둬서 뒤집기를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이쪽을요. 이게 왜 있냐면은 이거 나가는 순간에 이거 아주 그 씨름에서 보면 중심 무너뜨리기 있잖아요. 네. 중심이 확 무너져요. 아까 옛날 옛적에는 이런 게 몇 집 안 됐거든요. 지금은 티끌모아 먼지예요. 지금은 크죠. 네. 그렇죠. 비빔밥 작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김영균 선수가 전주 비빔밥이 되느냐, 그냥 보통 비빔밥이 되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제 돌의 행마가 김영균 선수가 약간 경직된 느낌이 있잖아요. 긴장했을까요? 네, 상대방을 김영균 선수는 의식하는데 기분이 아닙니다. 조금 본인 스타일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도 다손 빼고 좌변 쪽 건너붙이면 집 차이가 확 벌어집니다. 좌변 쪽. 이 손에 껴붙이면 그거를 돌파하는 순간에는 걷잡을 시 진행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요, 이 상변 쪽도 이렇게 건너붙이면 이게 차단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차단하는 건 슬슬슬슬 뻗는 순간에 아주 기분 나빠지거든요. 오히려 백보다는 흑이 좌변, 상변 등 얇은 곳이 많습니다. 이제 하나 받아주면 그때 손 빼겠다는 거예요. 아주 고수들은 보면요, 바둑이 까칠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젖히면 단수 몰고 양혹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아, 백에 호구를 못 치는군요. 호구하면 단수하고 양호구가 돼요. 네. 그죠? 두 선수가 무공을 이렇게 하는데 살벌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거 다손 빼고 좌변에 껴붙이는 수가 최고입니다. 근데 그런 중앙을 수 발견하면요, 네. 완전 신기했죠. 그렇죠. 지금 인공지능 참고도를 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거고요. 아, 좌변 뒷맛을 둘러싸고 또 중앙에 흙 미생마도 있고요. 그거 대학수인데요? 왜 대학수냐면요, 중반전 종료 나가나요? 10분 전입니다. 단수 몰죠. 이을 수가 없잖아요. 돌림 배지기가 있는데요. 돌 배지기가 아슬아슬하게 축이 안 되네요. 축이 되면 난리인데 축이 안 되네요. 이 어떤 축 말씀이냐면요, 이걸 들때 이거 두지 않습니까? 네. 이것만 되면 진짜 논하는데, 아, 이게 쓱 나가서 이게 축이 안 됩니다, 이게. 아, 안 따내고 나가는 수가 있군요. 네, 상처뿐인 영광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받는 건데, 있는 건 모양이 아주 고약한데요,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좌변에 끼워 붙이는 뒷맛은 이제 사라지죠. 네. 중앙이 튼튼해지면 그 수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따면 네. 이쪽을 중앙을 몰겠다는 거예요. 중앙 요로 몰겠다는 거예요. 아, 있는 근데 게 지금 아니고요. 착각한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몰 때요, 네. 그냥 이어버리면 여기 따내는 수가 여기 관통되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 이상해지는데요. 분위기 싸하죠. 자, 흙이 따내면서 끼어붙이는 수는 많이 보완이 중반전 됐습니다. 종료 1분 전입니다. 분위기 싸해요. 일단 이 흙은 이어야 돼요. 일단 입구 버텨야죠. 입구 빵 따내면 그거 뚫리는 소를. 네. 자, 이무성 이동이, 야, 양희의, 또 지금은, 네? 차이가 지금 좁혀졌어요. 아까, 중반전 종료 30초 전입니다. 10집 이상 차이 네, 났었는데. 서너 집 차이였는데 지금은 5집, 6집 차이입니다, 지금.
지금 빵 따냄이 크잖아요. 이으면 네. 그 다음에 뚫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거를 흑돌들을 격추를 못 시키면 역전의 조짐이 보이죠. 김영균 선수가 한 수라도 더 두고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기서 멈춥니다. 중반전을 종료하겠습니다. 자, 이모성 선수, 이동희 선수 긴장 많이 하고 출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반 들어갑니다. 준결승전 한 판 남았습니다. 마지막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경동고의 이무성 선수입니다. 최선을 다하자. 인터넷 기력 7단이고요. 실리를 좋아하는 전투형이라고 합니다. 그 무성하면 대사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무예의 그 성인. 네, 잘못하면 무성. 없을 무예다. 메아리 될 수도 있어요. 과연 진짜 무예의 성인이 되느냐? 그냥 메아리로 사라지는. 네. 진지합니다. 이동희 선수는 전투적인 편인데 타이잠 8단이라고 해요. 의사 바둑명인전에 2회 우승했고 천안에서 정형외과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항상 서울고등학교를 위해서 헌신적인 이동희 선수예요. 자, 과연 어떤 학교가 결승에 진출할까요? 야, 저건 뻔할 뻔하고 단수 몰았을 때가 아이고! 이거 단수 안 쳤어요? 단수 몰아야죠. 와, 이 기회를 놓쳤는데 이제 이걸 몰고 시작해야 돼요. 몰고. 일단 몰아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나요? 일단 몰아서 있게 한 다음 해야죠. 네. 백이 다시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아, 저렇게 끝내기에도 이길 수 있다. 껴붙인 수를 없애고 하는 거는 조금 아쉽죠. 이거는 끝내기 모르겠습니다. 껴붙이는 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집 차이가 줄었어요. 또 한 두 집 반 정도 차이라고 합니다. 네. 네, 두 집 반 백이 앞서 있어도 워낙 남은 곳이 많아서 이제부터입니다. 아, 그걸 또 자꾸만 공격을 해요? 이제 다시. 그건 잘한 건데. 네. 지금 이건 빠져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빠져놔야 돼요. 단수 맞으면 안 돼요, 저기는. 그 단수 맞으면 안 됩니다. 그 중앙을 갖고 집을 지키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는 못 둘 것 같아요, 느낌에. 여기를 무조건 둬야 되는데 이 자리는 이건 당하면 안 되거든요. 따낸 곳, 뻗는 네. 곳이요? 가끔 마우스가 말을 안 들어요. 어휴, 여기 드디어 났네. 이건 절대 놔야 됩니다. 이거 단수 맞으면요. 아주 여기가 불쾌해요. 그러니까 백은 이걸 무조건 뻗어야 돼요. 그 만약에 여길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흑에게 희망 고문 한 거예요. 아, 그거 아닌데. 오 마이 갓. 아이고, 이걸 해야죠. 여기를 빨리 몰아야죠. 이건 먼저 하는 사람이 장군인데. 그건 이거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이동희 선수는요. 이걸 뿌리째 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앙을 단서 모는 게 서로 장군인데 서로가 못 두고 있어요. 자, 이제는 몰아야 돼요. 중앙에서. 네. 백이 뒤로 받았기 때문에 네, 집으로 뛰고 일단 중앙에서 받습니다. 몰아놔야 됩니다. 거기서 수낼 수는 없잖아요. 그 몰아야 돼요? 그 집 차이가 그건 안팎으로 선수가 되는 거거든요? 쌍방? 아이고! 끊어달라는 얘기예요. 끊으면 단수단수해서 이쪽을 선수로 막겠다는 뜻인데 이 득이 있나요? 이건 무조건 끊어야 되죠, 이건 뭐.
이거 뒤도 안 보고 끊어야 됩니다, 이건. 아, 또 물러섰어요? 아, 지금 여기가 쌍방 급선인데 네. 지금 이제 이동희 선수 노리는 건요. 이걸 젖히고 이걸 이으면 이렇게 모시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건 수가 나네요. 네, 모실 때 이렇게 모시로 가야 됩니다. 아, 받았어요. 아, 받았어요? 어, 너무 다 받았는데. 저 여기가 그 포인트인데 일단 이거는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인데. 아, 뭘 그렇게 어렵게 둬요? 이거 두면 양패잖아요. 이게 두고 이렇게 지켜버리면 그 또 놔야 되잖아요. 후수예요. 네. 그 이거 몰고 역전 시켰다가 여기서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뛰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보면 이렇게 뛰면 조금 기분 나쁘게 당장은 수가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죠. 그냥 몰고 있게 한 다음에 예, 추위를 관망하는 게 최고인데 예, 들여다보고 뻘짝 뛰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무성 선수가 시간이 없어요. 이무성 선수가 지금 시간에 쫓긴 적이 처음이거든요. 흙이 천천히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턱밑까지 왔는데요. 턱밑까지 왔어요. 네, 여기서 늘었습니다. 야, 이동희 선수가 잘하다가 그걸 안 몰았습니다. 아, 그걸로 이렇게 지금 이거는 이걸 하겠다는 거야. 야, 이동희 선수가 수를 저보다 한 수 더 많이 보네요. 이걸 하지 않습니까? 이걸 둘 때 이걸 또 몰고요. 이거 이으면 여길 젖히겠다는 겁니다. 오, 야, 이거 진짜 엄청난 수를 갖고 있어요. 어, 이거 돌아가는 삼각지. 여기까지는 기분 좋았고요. 기분인데 이거 젖힐 때, 야, 어떡합니까, 이거. 되게 빈 삼각으로 나가면. 네, 슬슬 나가면. 별거는 없네요. 그럼 먼저 늘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이걸 늘면 이제는 이것도 빈 삼각으로 봤죠. 아, 그건 안 되는데 솔솔 나가는데. 아, 여기까지는 수일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나가는 수가 있어서 꽝이에요. 네. 이거 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냥 여기를 했으면 이거 곤란하거든요. 계속해봐야 돌아서서 여길 둬야 되는데. 빈 삼각을 둬야 되는데 이거 남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이 중앙 끊었을 때 리스크가 더 있어요. 이렇게 두면 별게 없습니다. 이거 두면 별게 없어요. 모양을 포도로 만드는 건 성공했는데 집으로는 특본 게 없고요. 그런데 이 전치사를 잘 써야 되는데요. 접속사. 네. 네. 포도만 만들었어요. 그러냐. 포도 송이만. 포도도 만들어야 되는데. 포도 송이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역전입니다. 이거는 이거 난리입니다. 이거는 이거 대박인데요. 이건 뭐 한번 따낼 순 있어도 결국 그다음에 이런 데 찔리면 대책이 없잖아요. 이거 여길 치중합니까? 이거 치중하는 수가 좋은 수예요. 아, 치중하는 수는 안 되네요. 이거 이렇게 지금 패값 때문에 안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요거는 원래 안 돼요. 이제 이렇게 할 때 이거 둘 때 아까는 이렇게 몰고 따낼 때 눈이 나는 게 있잖아요. 여기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따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뭐 지금 흙이 하변에서 포인트를 올리고 있지만 또 손해 본 패값 이거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손해보다도 요걸 이으면. 패를 따고 이걸 잇잖아요. 그럼 아예 이어요? 그럼요. 이걸 이어서 예, 저 크게 장을 서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포인트 올리는 거고요. 야, 이거 뭐 또 포인트 올렸어요. 자, 여기서 따내는 정도로는 큰 득은 없습니다. 아, 그거는 도로 살아가니까 별게 없죠. 여기서 골을 외쳐야죠. 이건 무조건 골을 외쳐야 됩니다. 그때 이제 이걸 따내면 그때 요걸 넘어가서 네, 아, 그건 패감을 왜 만들어줘요? 아유, 지금 이게 패감인데 백도 패감 패를 쓸 차례는 아니었는데 아깝네요. 근데 이게 삽니까? 이제 만약에 이걸 따면 이거 모는 수가 재밌어요. 못 나가거든요.
이제 여기를 놔야 돼요. 있든지 어디 놔야 되는데 여기서 살 수 있느냐가 보인데 살기는 어렵나요? 요런 데 붙이면 백약점을 이용하면서 좀 노려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먼저 여기를 붙이면 어! 야야야! 이거는 확실합니까? 수율기가 벌써 하나, 됐나요?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되거든요. 미는 것까지 선수? 살겠네요. 왜냐하면 요렇게 하고 요게 선수잖아요. 그럼 이거 몰면은 어휴 대골 짓고 샀겠는데 이게 패감 되면 야 이구성 선수가 네. 점점 산으로 가요. 점점 산으로 갑니다. 이거 따내면 여기 뒤로 몰아서 잡히잖아요. 이게 산으로 갑니다. 이제 이거는 이무성 선수가 후반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매우 흔들리는데요. 많이 흔들렸어요. 지금은 그 놓고 나서 또 팹니다. 이제 이거 안 넣을 수가 없거든요. 놓고 나서 이어도 팬데요. 집으로 뭐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예, 이거 두면 요 그냥 입구자에서 그만이에요. 어째 이런 일이? 이건 요렇게 끼어붙이면 그만입니다. 이제는 흙이 추위를 탑니다. 놀아줘 할 때 안 놀아주네요. 이런데 작아요, 이거 지금. 그래도 여기 끊는 게 큽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걸 두잖아요. 이렇게 해서 두 점 잡는 수가 있어요. 여기 자충이 돼 있어서. 근데 요수가 있어서 그나마 이거 큰 득점을 했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패를 합니까? 네, 거진 꽃놀이 패죠. 근데 패감이 어딨나요? 이동희 선수는 놓긴 했는데 패감이 이거가 충격적인데요. 이 패감이. 이쪽 이게 지금 살았습니다. 이거 들어가면 왜 1루 이었을 거야? 3선으로 이었어야 됐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패를 했어야 돼요. 이동희 선수는 이거 바둑이 너무 열보졌잖아요. 중앙 백이 틈을 파고들 수 있을까요? 공짜 또 생겼는데요. 이거 따내면 공짜입니다. 열버져서 이건 패를 했어야 돼요. 흙은. 왜냐하면 패감으로 좀 악수지만 이 패가 있잖아요. 이 패가. 이거 아주 요걸 요렇게 몰아주면 요거 선수로 있는 게 되잖아요. 안 두면 환격으로 다 잡히잖아요. 그리고 이쪽 패도요. 요렇게 쓰면 아주 괴롭습니다. 이렇게 하면 잡히잖아요. 그죠? 득을 보면서 패감을 쓸 수 있었습니다. 흙도 좌변집 많이 깨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옛날에 이렇게 있는 것도 이렇게 이어야 돼요. 이쪽으로. 그러면 이제 부분적으로는 여기를 놔야죠. 이제. 이거 따는 거 선수하고요. 참 이무성 선수가 하변에 뚫린 게 진짜 매우 아프네요. 지금이라도 흙은 이거 집이 이것도 지금 약간 싫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걸 이어버려요. 여길 젖히잖아요. 아이고 제가 이건 잘못 넣는데 또 손해봤어요. 이걸 찌르면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이렇게 후퇴하는 것만이에요. 후퇴한단 말이에요. 당했지만 조금 두터운 중앙을 얻었고요. 이동희 선수가 이제 막판에는 아주 끈끈하게 이거 진짜 아쉽습니다. 여기가 한 수 더 봤네요. 근데 빈 삼각이 있는데 빈 삼각 수가 안 보였나 봐요. 네.
자, 이건 몰아놔야죠. 이건 빨리 몰아놔야 네. 됩니다. 야무로 놓으면 뭐 선수 이건 쓱집 자리인데. 선수 쓱집 자리 둬야죠. 예. 자, 이거 따고요. 아유, 이거 따는 게 더 큰데. 지금 요거 이으면 요건 잡혀 있어요. 이렇게 패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보면 이건 잡혀 있거든요, 지금. 아, 손해봤습니다. 이거 지금 따면은 득점이에요. 이건 못 잡아요. 아, 지금 이거 따는 수가 있는데. 네, 따면 흙 옥집들도 다 집으로 네. 바뀌고. 이거 따야 돼요. 이거 지금 이동희 선수. 아이고. 핑계김에 이거 이으면 되겠는데요. 핑계김에 이거 몰고요. 이런 게 좀 우습지만 큰 자리인데요. 이렇게 이거 두면 따내 가지고 요거 있고요. 아, 이걸 빨리 누가 있느냐, 누가 따느냐. 네, 이제 임우성 선수는 시간이 없어서 끝내기는 잘 안 보이는데 마음은 급합니다. 급해졌어요, 이제는. 오, 시간이, 아, 저기 페널티 또 설상가상인데요. 그거 수 안 되는 건데 잡힙니다. 이거 끊으면 잡혔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 이렇게 해도 다 이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걸 끊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돌아가요, 이렇게. 아, 백도 바로 못 들어오니까. 네, 바로 못 들어가니까. 네. 꼭 그거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이어서 빨리 포기하는 게 나아요. 지금 그 수 좋은 수인데요. 요거 하나 나가고, 득점이거든요. 이거 나갈 필요 없어요. 빨리 이거를 이어둬야 돼요. 이거 나가다가 잘못하면 이게 잡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냥 이어둬야 됩니다. 아이고. 아유, 될 듯 될 듯. 참, 이거 손 빼야죠. 아하! 뒤로 돌아가면 되는데. 근데 뭐 이것저것 다 보면 뭐. 네, 지금은 뭐 흙도 아주 시간이 여유 있다고 얘기해. 지금 여기가 큰 자리인데, 지금. 여기가 큰 자리예요, 여기가. 아, 이게 선수다. 아유, 참. 이동희 선수가 이제는 뭐 홀홀 납니다. 이무성 선수가 하변에 손해 안 봤으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게 큰 자리인데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백도 이걸 이어놔야 되죠. 여기가 지금 한 집, 두 집, 숙집에다가 이게 요 입구자로 패하는, 어이구, 이동희 선수가 봤어요. 큰 자리였습니다. 이건 이어야죠. 이거 따면 이쪽을 이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길 못 끊네요. 이거 끊으면 이쪽을 보네요. 네. 이쪽이 유세차해 버리네요. 반상 최대 끝내기 요 입구자입니다. 아이고, 야. 경동도 5집 공제입니다. 아이고. 아, 네. 경동고등학교가 가져가기 힘들겠습니다. 그것까지 나가요? 아, 굳이. 아, 패감이 없네요. 아, 이게 여기 패감이 하나에다가 패감이 없네요. 아, 참. 아, 이것도 후수예요. 이걸 찝히는 순간에. 아, 이거 받아줍니까? 지금 이거를 이렇게 찝어버리면 후수잖아요. 남은 패감이 많다는 건가요? 패감이 많네요. 네. 아, 또 이렇게 패를 하는 이 시간들이 또 경동고가 몇 초씩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동현 네. 선수가 이걸 따야 되죠. 아, 요 패감을 없앴군요. 이제는 이동희 선수 속으로 다 왔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패감 있잖아요, 지금 요거.
아, 그것도 팩감이 됩니까? 아, 이게 수가 없네요. 이거 찍고 이거 끊으면 촉촉 씁니다. 저 받아야 됩니다. 아이고, 참. 야, 경동고등학교는 참 아쉽겠어요. 그 다 왔었는데 저기 또 소개받잖아요. 네. 또 따내고. 근데 이동희 선수 이거 뭐하러 땁니까? 그냥 이거 이어서. 아, 여기 또 있죠? 팩감이. 문제가요? 네. 요거 이으면, 이거 이어야죠. 이거 이어야죠. 요 팩감이 있어요. 이 팩감이. 패하다 말고 이렇게 쓱 들어가면요. 이게, 이걸 먹여쳐서 이게 잡혀요. 아, 근데 이게 재밌군요. 이제 이렇게 떼서 이거 몰잖아요. 그러면 이쪽을 입니다. 따낼 때, 요쪽을 끊으면 맷집 안 되네요, 사실. 네. 그래서 다른 팩감을 찾았습니다. 이동희 선수가 전투형의 기풍답게 역시 끊고. 아이고, 이게 또 팩감이 됩니까? 아, 네. 참. 패로 승부를 결정 짓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팩감이 없어요. 이제는 다 썼어요. 이제, 아이고. 아, 아 절망적인데요. 이무성 선수 하변에. 굉장입니다. 빈상각으로서 쓰면 이기는 건데. 아이고, 열직공제예요. 아유, 경동고등학교 처음 올라가는 건데. 결승에. 아이고. 아, 참. 아, 서울고등학교는 이동희 선수 없으면 참 무너집니다. 하변에 그냥 한 집 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이제 시간 해제는 지금 보시면 네, 아직 좀 남았어요. 여기도 있고 네. 이것도 있고 아직 많습니다. 초저녁이네요. 이제 이걸 두면 아니 여길 둬야죠. 여기가. 아이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아직도 멀었습니다. 네. 아직도 한 10수 이상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집짜리. 요걸 패를 따야죠. 요게 가성비 노수인데. 이 패도 이기겠는데요? 서울고 다섯째 공제 1분 전입니다. 요거 따야죠. 이거 따는 게 지금 큰 자리인데. 지금 이걸 몰 수 있을지 봐야 됩니다. 패감이 하나도 없네요. 백이요? 이거 못 몰아요. 패감이 하나도 없어요. 네, 있는 게 정수고요. 아이고, 공배뒀어요. 흙은 이제 뭐 사고만 안 나면 되니까요. 공부에 채우는 것도 자충만 신경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이제 여기 하나, 여기도 한 집이에요. 여기도 한 집입니다. 여기도.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두면은 여기 두면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아, 네, 15집. 공제 앞에서 시간 해제가 룰이 그러니까요. 네, 됩니다. 예. 네. 시간을 해제하겠습니다. 아, 참 경동고등학교는 참 박유선 선수가 아, 참 그 모교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따라주네요. 안 따라줘. 아, 네, 이무성 선수가 속으로 많이 저 상변에 네. 이동희 선수는 잠깐 스톱하고요. 상변에 그 이무성 선수 보고 흑돌 두 돌 드러내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 계시 분께서 이동희 선수 스톱. 예. 저기 또 좌상기 쪽. 예, 이제 이동희 선수 메우면 됩니다. 참 아쉽겠습니다. 하변에서 그렇게 저도 못 봤지 않습니까? 근데 아, 네. 못 봤는데 사실은 빈상각으로 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뭐 패싸움도 길었기 때문에 서로 사석이 많았습니다. 아홉 집이에요. 네. 아 근데 아홉 집이 문제가 아니라 페널티가 또 10개가 있습니다. 네. 반면으로도 페널티 상관없이 흙이 남길 것 같긴 한데요. 이동희 선수가 참 아쉽게요. 이제 결승전에 예, 이제 본인 의사를 병원이 토요일 날은 원래 근무를 해야 되는데 대리 의사분 구하셔야 돼요. 네, 흙은 많이 남았네요. 흙은 25집이고요. 반면으로는 16집인데
페널티까지 26집. 그럼 19집 반 차이가 납니다. 아, 이동희 선수가 아짜 이무성 선수. 아. 이무성 선수가 제일 속상할 것 같아요. 아유, 근데 이무성 네. 선수 때문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그 속상한 건 제일 속상하죠. 그 하변에 네. 그 자리를 제가 뻗어놓으면 뻗어놓으면 그랬는데 그걸 안 하다가 그 다음에도 수가 안 나는 거잖아요. 예. 자, 대차가 났습니다. 네, 이동희 선수가 끝냈습니다. 준결승 2경기 3국 서울고가 19집 반승을 거뒀습니다. 아, 이동희 선수 얼마나 뿌듯할까요? 그 사실 안 되는 수를 네. 홀리는 뭐가 있네요. 아, 네. 이무성 선수 마음이 느껴집니다. 무신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네. 아, 소리 없는 무성이 되어버렸다. 준결승 2경기가 끝났습니다. 3국에서 서울고가 승리하면서 서울고가 결승에 진출합니다. 뭐 어느 정도 좀 기대는 했습니다. 이 결승에 올라가지 못했던 대관고와 경동고의 결승을 또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림이 다 왔어요. 왔는데 그 빈상가 근데 그 전에 사실은 네. 그 좌변에 껴붙이게 했으면 중앙을 액션 취할 필요가 전혀 없이 좌변에 껴붙여서 그쪽을 관통시키면은 중앙 다 집져라 그래도 바닥이 끝났거든요. 네. 근데 그쪽이 진짜 좀 너무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좌변에 껴붙여서 중앙에 순에다가 결국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한 20집 가까이 벌려놓을 수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더 좁혀졌죠. 잡는 순간에는 중앙이 뚫려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네, 한 10여 집 차이로 끝인데 근데 문제는 결정적으로 하변이겠죠. 네, 시간이 또 문제였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경동고는 차기 대회를 노려야겠습니다. 자, 서울고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 무대는 대관고와 서울고가 치르게 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